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피부주름살을 막고 신장을 이롭게 해 소변불통을 없애는 자기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의 유래는 자기나무 잎을 많이 닮아서 이름이 붙여졌고 밤중에 서로 잎이부터 잠을 잔다 하여 자기풀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앞전에 올렸던 차풀하고 많이 비슷하지만 이들의 차이점은 차풀은 잎의 끝부분이 뾰족하고 자기풀은 둥근 편입니다. 무엇보다 줄기를 잘랐을 때 이처럼 속이 텅 비었으면 자기풀이고 속이 비지 않았다면 차풀이라고 기억하시면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서식 장소는 전국 각지의 강이나 풀숲 및 다소 습한 장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맛은 달고 담담하며 성질은 차거나 평한 편입니다. 작용 부위는 폐와 위 콩팥에 들어가고 사포닌과 탄닌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방에서는 해독과 독성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어 몸에 악한 기운을 몰아내고 열을 내리며 풍사를 제거할 때 쓰입니다. 또한 소변이 껄끄럽고 피가 섞여 나오는 혈림 증세에 사용하고 몸속에 쌓여있는 각종 소변독을 배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세균성 질환과 염증성 질환을 함께 고칠 수가 있으며 방광염과 콩팥염 결석, 전립선염 단백뇨 등의 신장 질환에 적용됩니다. 특히 오줌에서 거품이 자주 일어나는 거품뇨가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는 사구체 신염과 신장질환 같은 신장병증의 발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장질환에는 자기풀과 금전초 각 10g의 대추와 감초를 넣고 물 1리터에 달여서 하루 두세 잔씩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산성 및 알칼리성을 중화시켜 덩어리를 천천히 부풀리게 한 다음에 녹여 없앨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변에서 피가 나오거나 정액에서 혈액이 섞여 나오는 혈정액 증상에는 2주에서 한 달 정도 꾸준히 먹으면 그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금전초는 신장이나 담낭에 굳어있는 결석을 녹이는 약재로 많이 쓰이는데 결석은 소변의 흐름을 막아 배출되지 않도록 해서 자꾸 부어오르게 합니다. 특히 쓸개에 붙어있는 과략근을 느슨해지게 함으로써 담즙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작용이 밝혀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풀은 소화불량과 장염, 위장병 복부팽만으로 헛배가 부푸는 증세 및 강장약 등의 처방약으로 쓰입니다. 대구한의대학교에서는 자기풀에 대해 항산화와 항주름에 관한 생리활성 효능을 알아본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항산화 활성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자기풀은 70%가 넘는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고 크산틴산화 효소는 50%가 넘는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크산틴산화효소는 혈장 내에 과량 존재하게 되면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통풍과 신장에 침착되어 동맥경화와 암 및 노화와 같은 여러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크산틴산화효소를 50%가 높은 저해활성을 나타내어 항산화 및 항주름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풀의 엘라스틴은 척추동물의 중요한 단백질이며 대동맥과 폐, 연골, 인대, 피부 등의 많은 조직과 장기의 탄력성 및 인장 강도를 나타내었습니다. 엘라스틴은 주름 생성의 주원인인 효소로 알려져 있고 39.9%의 높은 콜라겐 저해활성을 나타내어 피부주름 개선과 피부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사료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기풀은 장의 육모가 커지는 것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매우 좋으며 만약 육모가 커지게 되면 음식의 흡수력이 향상되어 비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만을 막아주어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먹으면 좋고 식독과 수독, 혈독 등의 모든 독을 빼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기풀 뿌리는 한맹근 줄기의 목질부는 경통초, 잎을 한맹엽이라 해서 모든 부분을 약용으로 사용합니다. 채취 시기는 여름과 가을에 채취해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햇볕에 말리거나 신선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말린 것은 쓰기 전에 잘게 썰어서 프라이팬에 3~5분 정도 살짝 떡어 사용하시면 구수하고 맛과 향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1회에 7에서 10g씩 500cc 물로 천천히 달여 복용하면 되고 생즙을 내어 먹거나 이처럼 차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때론 가루를 내서 산재로 한 스푼씩 물에 타서 먹기도 하며 외용으로 쓸 경우에는 생풀을 직지어서 바르거나 당액으로 씹기도 합니다. 자기풀은 약간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차거나 마른 사람은 신중히 사용하셔야 하고 임산부는 복용을 삼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변 배출을 잘 나오게 하는 약재이므로 하루에 오줌을 3000ml 이상 배출하는 단뇨증 환자는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